특불입니다.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. 아니 누가 총괄과장한테 보고도 없이 이런 특보를 때려 왜? 아무리 예측이라고 해도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우리들 긴장하라고 위에서 이렇게 잽하면 날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.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시간 전만 해도 2km에 불과했던 구름이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. 대체 뭐니 너? 반드시 옵니다. 비. 그게 큰일이라고. 비지어특보 너. 좀만 안 될게. 비지어특보.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잡담은 자제해주세요. 그러다가 만약에 들키면. 똑바로 좀 하자 이슈특보. 아, 이 죽을 놈의 사내연애.